실령님이 일러주는 말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약간 좀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맞는 것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고 빨리빨리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어요.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내 할 말만 하고 치워버릴 거야. 네. 자, 언니 보시게 되면 언니는 어디다 자꾸 벌 풀어서 다니면서 헛짓을 자꾸 하고 다녀? 어? 그런 것 같아요. 왜 쓰잘데기 없는데 귀신한테 자꾸 먹이면서 어? 돈 지랄하고 다녀? 언니 그만큼 돈 많아? 돈 없죠. 할머니가 되게 뭘 하셔? 응? 뭐 그거 하면은 내가 잘 산대? 내가 그거 하면은 어? 그렇게 군 많이 하고 조상 귀신한테 많이 먹이며 내가 뭐 떼부자 된대? 뭐 해결된대? 자 언니야, 언니 마음의 병부터 고쳐. 어? 굿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내 말 맞아 틀려? 맞아요. 그지? 네, 맞아요. 언니가 답답하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해결을 보자 싶어서 맞아요. 언니가 매달리는 마음에 구슬하잖아. 네. 어? 그러면서 해결됐어? 아니요. 해결된 거 없지? 더 안 좋아졌지. 그지? 내 주머니 사정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굿이라는 게 뭐 1, 200일 해? 그러니까 아직 길바닥이 나아진 상황이지, 지금은. 그지? 자, 할머니가 네 마음의 진중의 병부터 고치란다. 어? 무당한테 자꾸 매달려가지고 구탈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언니 아버지 계셔? 네. 어?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지? 내 사주팔자 자체 아버지 자리가 비어. 일찍이부터 내 아버지를 두고 내 아버지 자리가 없어.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가 비고 없다 보니 어떻게 가정 형편이 좋을 수가 없어. 네, 맞아요. 그지? 그리고 그래서 언니는 일찍이부터 내가 내 돈 벌어서 살아야 돼. 네, 맞아요. 학업도 중단이야. 네, 맞아. 그지? 네. 하라는 공부를 직접 던져놓고 네. 어? 벌 풀어서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 다녀가면서 한 곳에 정착도 못하고 어? 그리고 언니 남자 만나면 어? 맞아요. 이놈의 남자를 그렇게 하면서 왜 남자를 만나는데 도대체? 어? 그렇게 딥 빠져놓고도 왜 그렇게 사랑에 정에 목말라서 언니 정신 차려야 돼, 언니는. 그래,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 기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조금 잘해주니까. 자, 내 가정 환경에 내가 정을 받지를 못하고 자랐잖아. 네.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야. 네. 본인은 천의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랐어. 네, 맞아요. 내 혼자서 옷 벗어 입고 빨고 밥 먹고 어? 그러니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도 없었고 형제라는 서로 간에 있잖아 물고 뜯고 싸우면서도 자라는 이게 없었어. 네, 맞아요. 그러니 정이 얼마나 그립겠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 근데 중요한 거 언니야. 내가 정신 차려. 왜 그래? 어? 이 나이가 먹도록 어? 정 너무 찾지 마. 정 찾다가 언니 지금 현재 망조 들어가지고 주머니 사정. 네,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남자랑 뭔가 소송을 한다든지. 네, 있어요. 어? 그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지? 왔어요. 자, 언니야. 누가 언니 뭐 신이 있대? 그, 제가 그것도. 그지? 좀 다른 게. 에. 그지? 나 딱 두 가지로 딱 보여. 에. 내가 정말 신인지 아닌지. 하나. 또 두 번째. 지금 딱 닥쳐져 있는, 현실에 닥쳐져 있는 남자랑 소송 문제. 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그지? 참 헤어질 때 더러워. 끝을 보게 되더라고. 더러운 끝을 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 남자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 그 남자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무당한테 매달려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가. 그 해에. 저 언니야. 언니는 그 남자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악받쳐가지고 대도 않는 거 가지고 달라드는 거잖아. 맞아. 니 한번 어? 엿먹어봐라 싶어서 지금 달라드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하지마. 왜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해? 너무 그 세월이 아깝고 어? 맞지? 그 세월이 아깝고 내 거 그렇게 가져가고 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 아프고 더럽고 이 새끼 한번 너 씨발 존나 욕 얻어 먹어봐봐. 내가 가만 놔두나. 그 마음에 언니 있잖아. 달라드는 거잖아. 하지마. 해봤자 계란은 바위치기야. 왜? 물증이 크게 없어. 언니 안 돼. 지금 이거 3년째 하고 있어?
2년째 하고 있어. 소송이야? 소송했는지는 작년 7월 달에 했어. 작년 7월 달에? 자, 2, 3년 전부터 이 사람이랑 밀고 땡기기야, 이미. 응? 이 사람 만난 지가 응. 2016년도에 만났어.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시점부터 밀고 땡기기야. 그거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 이 사람이 있잖아. 언니가 그때만 해도 언니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단 말이야. 큰 재산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뭐를 줄 거라도 있었단 말이야. 이거 작정하고 언니한테 덤벼든 건데. 그래, 그거를 몰랐지. 모르고 이제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내를 이용했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용했다는 거? 그거를 요즘에서야 느끼지. 그러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느껴본들. 그렇지. 지금은 늦었지. 내가 진짜 길바닥이 나한테 생겼는데. 그렇지. 늦었지 않냐?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병, 내 스스로가 내려놔야 돼. 이거 무당, 내가 그랬지. 무당 100명 찾아다녀봤자 언니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은 이상은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당이 없다고. 언니 보면 돈 벌어 먹으려는 무당밖에 없지. 어? 어떤 것도 해결해 줄 게 없어. 알겠어? 할머니가 디기 뭐라 하셔. 언니를 두고. 정신 못 차린다고. 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간상을 배웠구나 생각을 해. 그런 쪽으로 생각해. 자꾸 내 인생살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복 없이 살까? 내 인생살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어떻게 누구 하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들지 말고, 아, 내가 지금 현재 어른이 또 하나 돼가는 과정이고, 내가 나중에 이걸 깨닫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나중에 더 큰 일이 발생할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천만 다행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언니가 생각해. 그래, 지금 제가 원래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분들이 봐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 만나고, 그냥 저한테는 이 사람이 선생님 말 맞다나 내가 살아온 환경에 비해서 내한테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던 사람이었었어. 그냥 내가 뭐 폭행이 이루어지고 해도 내가 좀 참고 그 놈들 보기에도 그냥 내가 참으면 되겠지 싶어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냥 놈들한테 실패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조금 참고 살았던 거. 남의 시선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최고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해야지 세상도 행복해 보이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잘못됐다. 그렇지. 그러고 힘들면은 누군가 찾아가면은 일하라 하는 건다고. 그래서 그 해마 돈을 7,800만 썼어. 그럼 미친 거지 언니야. 근데 그 미친 짓이야. 근데 정작 내가 바랬는 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안 되고 정작 나는 길거리 나한테 생겼고.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한테 아다 나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내 보고 신바닥 있다 가는 거야. 그래 내가 그때서 나도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했지. 자 언니야, 언니 집에 신을 모셨던 사람이 있어? 네. 응? 그지? 자, 내가 봤을 때는 언니 신은 와 있어. 맞아. 신은 와 있어. 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언니야. 언니가 구슬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신의 판가름을 허천 구슬을 하든 신의 판가름 구슬을 했었어야지. 대단한 조상국부터 시작해서 인연 굿이다, 뭐 뻗기는 굿이다, 니한테 덮였다, 뭐 조상이 한마는 조상이 와가지고 이 조상을 풀어야 된다. 어? 객사 조상이 있어서 이 객사를 어? 잘 보내야 된다. 이게 마지막 가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 마지막으로 풀어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이 왔다. 헐, 대박. 내 말 틀렸어? 아니, 다 맞아. 선생님 지금 했는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아. 그지? 순서가 딱딱딱딱 다 맞았다. 그지? 응. 자, 언니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 한 명이 일러줄 말이니까 아는 거야. 응? 그 처음에는 그걸 했는 것도 그런 둘이 있지만 모시고 장사하면 된다, 걔가. 그래, 놈들 안 하는 그런 소위 나쁜 장사도 하고 그런데 모시고 하라 걔가 또 하고 그래도 안 돼. 그래, 마지막이 되니까 네. 신을 먼저 어르고 달래는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갔어야 돼. 그러면 언니가 이 돈을 헛돈을 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중심을 잡고 내 마음 안정을 빨리 잡고 내 자리를 신을 길을 가야 될지 기로에 가야 될지 이걸 가지고 언니가 좀 전주고 고민을 하고 거기서 빨리 결정이 나고 결정이 나서 언니가 신굿을 하든 어? 이렇게 됐을 거야. 그때부터 되게 마음이 그렇지. 그게 언니야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것이 언니한테 들어왔어요. 재작년부터 그렇다 보니까 그 재작년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우환이 많고 내 마음 심중에 버겁고 힘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금전으로 너무 많이 치더라고. 몸도 많이 힘이 들었고 근데 특별히 병명이 탁 봐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몸이 너무 힘들고 꿈에 꿈살에도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돈도 그때부터 재작년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니가 언니 집에 보면 이 할매 자에서
신의 부리가 뚜렷하게 들어와 있다고. 어? 내 할매자에서. 그래서 그 할매자에서 이 신부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언니 친가로는요, 인간 노릇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어? 친가적으로 인간 이력, 인간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술에 쩌들려 살자면 부부는 이혼을 하고 살고, 인간이랑 벌 풀어서 이적 저적 다다니면서 살고. 네, 맞아요. 어? 그나마 외관을 들여다봤을 때 힘들고 고통을 지지만 인간 이력은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열심히 사신다고. 근데 열심히 살아도 본세가 없다고. 내 친가에는 조상바람이요. 선산바람이라. 친가는 선산바람이라는 건 산소를 이장하고 합장하고 산소를 건드린 바람에 벌전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그 공을 들였던 할매가 있는데 그 공을 누구다 잡아주지를 않았고, 어? 그래서 선산바람에 이장바람에다가 조상바람이 있었던 연구고, 청춘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이 길지가 않았다고, 집안 자체가.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 안 돼. 그지? 네. 명을 이수고 있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 안 돼. 네. 대소방은 원래 넓었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분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 외가로는 신의 바람이라. 알겠어? 신의 벌전이라. 신을 모셨던 쪽이 내 외가로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 외가 쪽에? 응, 외가 쪽에. 언니한테 외가 쪽이라. 응? 모르겠어, 외가 응. 쪽에는. 외가 쪽에서. 올 신이라든지 올바른 신은 외가 쪽에서 지금 다 치고 들어와. 알겠어? 그리고 언니 엄마도 인생 살이 말 못해. 네, 맞아. 폭파 많아. 어? 언니 엄마지만 내 엄마지만 싫어. 그게 싫어서 엄마가 남자 짓을 많이 하든 미안한 말인데 이 남자의 복이 없다 보니까 남자를 자꾸 바뀌어져. 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자의 고력이 많아. 언니가 그런 부분이 너무 싫어서 엄마랑 안 맞단 말이야. 근데 하는 짓 보면 엄마랑 똑같아. 그게 뭐시라고? 남자가 싶으면 사내 새끼가 뭐라고 도대체? 어? 사내한테 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거를 읽어가면서, 내가 내 재주를 읽어가면서, 내 능력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가져야 되지? 쓸데가 없는 정에 이끌려가지고 언니가 마음이 단단하지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아. 누구 지금 탓도 없고. 그렇지. 누구 탓도 하지 마. 이제는 언니 마음을 단단하게 가져가야 돼. 알았어? 그리고 언니 다시 시작을 하세요.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되돌릴 수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되돌릴 거야? 되돌릴 수 없어. 자, 다시 시작하시고. 언니가 솔직히 말해서 사람 여럿하고 다녀야 돼. 사람 여럿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상대를 해야 된다고. 그게 뭐야? 기생이라. 내가 술 장사를 하자면은 기생 장사를 해야 된다고. 아니면 내가 그 직원을 들어가 있거나. 일찍이부터 언니가 좀 그랬을 거야. 네, 맞아요. 응? 벌어먹은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쁜 거 아니야. 팔자에 들어있으면 그거 도망 못 가. 팔자에 들어있는데 어떡하라고. 저도 나쁜 거는 솔직히 생각 안 해요. 그렇지. 남들한테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뭐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팔자에 도망 못 가니까는 언니 팔자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언니야 그렇게 돈 벌어. 돈 벌어서 딱 이 악물고, 올해부터 이 악물고 돈 벌어서, 어? 언니 신허천꽃부터 시작해서 신꽃 준비해.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허천꽃을 해봐야지 그건 100% 알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돈 벌러다가 나한테 생겼다 하지 마시고. 나 안 잡지 지금. 응. 완전. 그렇지. 개뿔도 없어.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지금 우리네가 언니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런 말, 용기, 어떻게 지금 이게 해결하고 나갔을 때 언니가 어떤 식으로 행동, 이런 것밖에 없어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자, 일하러 나가세요. 일하러 나가시고 지역을 아직까지 끼고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앉은 자리, 앉은 동네에서 거기서 일을 하세요. 40살 접어들었잖아, 그치? 요때부터는 언니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의 백지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하는 시기야. 내 운때야 그게. 어쩔 수 없어.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 생각은 했었어요. 얼마 전부터. 응. 다 그냥 버리고. 그렇지.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그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는갑다. 응. 그러고 그런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거야. 그렇지. 응. 진짜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자고 올라오고 피곤할 정도로 진짜 꿈을 너무 많이 꾸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의 부리가 많이 찾아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꿈을 제일 몽사로 제일 많이 줘.
신입 부족이 들어오면은 몽사로 제일 많이 줘요. 몽사라는 거는 이제 잠을 잘 때 꿈을 말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조금 눌리고 이겨내서 돈을 조금 버세요. 뭐 내 10원짜리 뭐 한 장 있어야지 뭐 내가 신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해볼 거 아니야. 그지? 없는 돈에 짜부치서 오면 돈 없다고 하면 못 해주진 않아. 방법은 여러 가지야. 알겠어?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마련해서 그렇게 언니가 하세요. 올바른 무당 잘 찾아서.